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법정 구속이 되면서 윤석열에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장모가 사기쳐서 감옥 간 것이라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번 주 중에 직접 윤석열을 고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고, 추미애 전 장관 역시도 국가의 사법조직이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을 생산하는 사조직으로 움직인 것이라며 공적 마인드가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 국민의힘 윤석열 선관위 대변인을 지낸 신은규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은 후보 시절에 장모가 오히려 피해자라며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법부의 판결문과 대통령 후보의 말이 모순 배치돼서 하나만 진실하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이 진실로 취급이 된다. 윤석열은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마땅히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사위가 대한민국 검사인데 장모는 사법부를 속이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의 상징인 검찰 정치의 대표자 윤석열은 마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에서도 장모의 구속은 예고편이라며 본편의 무대는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김건희 일가를 엄정 수사하게 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을 주창하는 윤석열에게 당신의 배우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라라고 주문한 것이죠. 이렇듯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 내부에서도 윤석열에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도 받고 상당한 심적 부담감도 느끼겠지만 윤석열은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본인 사전에 사과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기막힌 입장을 낸 것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라고 말했겠지요. 자, 이 말인즉슨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 인사의 입에서도 윤석열에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여세를 몰아서 정권 심판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은순 구속에 1등 공신으로 급부상한 윤핵관 장제원이 느닷없이 이 민주당이 8월 내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를 시켜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 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라는 다소 의아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제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구구절절하게 장문의 글을 통해서 과방위의 파행이 민주당의 책임에 있다고 돌리면서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민주당이 협조만 해준다면 과방위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과방위는 정청래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장제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를 연 바 없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또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이동관 대통령실 대협력특보에 방통위원장 임명 가능성 등 현안과 관련한 전체 회의를 우선 소집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의 일정이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에 대해서도 국힘당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장제원이 상임위원장이 되자마자 정청래 의원이 선정했던 권한쟁의 심판 과방위 측의 법률 대리인을 해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상임위원장이 되자마자 기존의 일들을 뒤집는 행태를 벌이며 자신들의 요구만 주장하고 있으니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자신의 요구만 들어주면 과방위 사퇴하겠다는 어이없는 전제조건을 또 내걸은 것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그리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대체 무엇이길래 장제원이 위원장직까지 내건 것일까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서 국힘당 의원들이 원전과 방산,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과 남해안 관광개발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꼼수가 숨어 있는지 이거 잘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서두를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부리구리한 냄새가 납니다.
자, 한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름만 들어도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박지연이 속한 민주당 청년그룹 넥스트 민주당을 만난다고 합니다. 박지연 측은 권력 형성 범죄 근절에 대한 서면 전달 일정이 잡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토론회 멤버인 박지연 전 위원장, 이대호 전 서울시장 미디어 비서, 그리고 신용우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가 오는 26일 오전 9시에 미팅할 예정이고, 권력 형성 범죄 관련 제도 개선 제안서를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 좋은데 이 박지연이라는 이름에 강한 거부감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꼭 박지연일까요?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애도하는 시민분들과 교사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그를 애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에 개그맨 문천식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도하는 글을 올렸는데, 한 네티즌이 문천식 개그맨님,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데 어찌 크리스찬이 민주당의 가짜뉴스 선동에 앞장서서 발표하냐, 선동에 동참해 진실을 막는 것에 이용되지 않길 바란다, 기독교인이라면 시체파리에 이용되지 않는다, 지혜롭고 해안이 있는 개그맨인 줄 알았는데 실망하지 않도록 이용당하지 않길 바란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문천식 씨는 이 글에 분노하면서, 이보세요, 맞춤법 모르면 논리라도 맞든가, 시체팔이라니 거참 말씀 예쁘게 하시네, 당파싸움 종교 저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순관 교사 한 분이 유명을 달리했으면 애도가 뭔지 아닙니까? 개그맨 제가 무슨 크랩입니까? 허위유포 제가 무슨 거짓말을 말했나?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알려주시면 게시물을 내리겠지만 님이 뭐라 한들 저는 그 선생님과 유족을 위로해야겠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윤석열이나 국힘당, 그리고 일베와 극우 무리들, 세월호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저들은 늘 시체파리를 운운합니다. 인간들이 맞나 싶을 정도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에도 오늘 서울교육청은 오늘까지만 학교 분향소를 운영한다면서 서울 서초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분향소를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체 누구의 지시로 누구의 눈치로 이렇게 추모마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인가, 대체 그 학교에 얼마나 대단한 학부모들이 있길래 그러는 것인가,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의 딸이 검찰 조사 이후에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하여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하여 이하와 같이 밝힌다.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가 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하였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법적, 사회적 무리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리고 문제 서류의 작성, 발급, 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다.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정말 대단하고 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네 안 하네, 뭐 민주당에 도움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의 의중은 제 직업은 작가라고 말한 부분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더는 왈가 왈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